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수험생들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향기가 있어요. 저도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막 만들 때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이 향기를 꼭 발향을 해요. 이 향기를 발향하게 되면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이 에센셜 오일이 바로 바질 에센셜 오일입니다. 특히 이 바질 향기를 발향하고 향기를 맡으면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의 노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읽을 때도 속독을 하거든요. 예, 속독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저는 바질 에센셜 오일을 즐겨 발향하고 있습니다. 바질 향령은요, 오시몬 바질 리컴입니다. 바질의 종류는 한 200여 가지로 추산을 하는데요. 한국도 바질 생산량이 굉장히 많죠? 저도 주말 농장에서 바질을 키우는데요. 작년에 한창 이 바질을 따서 샐러드를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바질은 라틴어로 바실럼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실럼이라고 하는 뜻이 왕족이란 뜻이에요. 이 바질은 원산지가 뭐 동남아시아부터 아프리카 등 온난화 지역에 많이 자생이 되고요. 전 세계에서 많이 재배하고 온실에서도 식용으로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허브 중에 하나예요. 이 바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깻잎 같은데요. 사실은 깻잎은 털이 이렇게 송송송송 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질은 털이 없고 매끈해요. 반들반들해요. 향기가 그 민트와 박하의 그 향기가 굉장히 풍부해서 고기 먹을 때 상추쌈에다가 보통 고기를 이렇게 싸서 먹잖아요. 그 상추 한 잎에 바질 한잎 넣고 고기 담고 해서 싸서 먹으면 고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입안도 굉장히 상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위에서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바질 에센셜 오일은 다섯 가지 케모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틸사비콜 케모타입이 있는데 향수 조향 시에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리날롤 케모타입은 아로마테라피에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아로마테라피에 특히 피부에 사용하는 바질 에센셜 오일은 리날롤 케모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제놀이 있는데요. 이 유제놀은 음료나 육류,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식품 첨가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메틸 유제놀은 식품 첨가물에 많이 함유해요. 그리고 메틸 시나메이트는 항균 작용, 항진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다섯 가지 케모타입 중에 아로마테라피에, 그러니까 피부에 사용하는 입욕제나 또는 향기를 맡거나 비염에 사용하거나 또는 충농증 있을 때 사용하거나 바디오일, 바디크림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쓸 때는 리날롤 케모타입을 선택합니다. 바질 에센셜 오일에는 바로 메틸사비콜이라든지 에스트라골 성분이 한 1.05%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보통 리날롤 성분이 53% 이상 함유된 것을 우리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8시네올도 한 8%, 유제놀도 한 5% 5% 정도 함유되어 있지만 리날롤 성분이 50%가 넘는 것을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들이 피부에 또는 호흡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질은요, 호흡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향기만 맡기만 해도 호흡기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충농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이고요. 특히 코안에 염증이 있을 때 사용하시게 되면 더큰 효과가 나타나요. 비염이 있거나 할 때는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기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할때 수험생들이 꼭 써야 되는 또는 저처럼 책을 집필하거나 강의 노트를 만들거나 집중력을 요할 때 이때는 바질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좋아요. 이 바질 에센셜 향기를 맡았을 때 뇌에 산소 공급이 되고요. 우리 가끔 저 같은 경우 강의 노트 막 만들 때 머리 막 쥐날 때 있어요. 머리가 막안 돌아갈 때 있어요. 막 그때는 이 바질의 향기를 이렇게 램프에 피워요. 또는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초향을 1분 정도 날려버리고 마스크를 하고 있기도 해요. 마스크하고 책을 보거나 강의 노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바질의 향기는 바로 호흡기를 통과해서 뇌로 들어가요.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이 에스트라졸 성분, 그러니까 메틸시다메이트 성분이 이제 많이 함유된 것들의 특징이 항미생물성, 항진균성 살충작용을 해요. 하지만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트라졸 성분이 5% 이하일 경우에만 선택하셔야 돼요. 5% 이상일 경우에는 임산부나 암환자나 노약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수를 조향하거나 향료, 식품 첨가물 목적으로 시판되는 바질 오일은 피부에 적용하지 않아요. 마사지나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바질 에센셜 오일은 특히 34가지 잠재의식 향 중에서 두 번째 향기예요. 특히 바질을 선택하신 분들의 특징이 약간 신경쇠약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이 좀 많거나 약간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약간의 정신분열증이 살짝 있거나 히스테리하신 분들, 특히 복통을 자주 일으키고 복부에 경련이 있어서 막 이 윗배가 막 뒤틀리듯이 아픈 이런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 향기를 선택해서 입욕제나 바디오일, 또 바디크림, 또 발향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하신 분 계시죠? 바질 에센셜 오일을 램프에 발향해 보세요. 발향기가 없다면요, 뜨거운 물, 팔팔 끓는 정수기의 뜨거운 물도 괜찮아요. 그 정도 뜨거운 물을 100ml 담고 바질 에센셜 오일 4방울을 그 뜨거운 물에 떨어뜨려 놓으세요. 뜨거운 물 때문에 발향이 돼요. 바질 에센셜 오일로 오늘도 집중력 짱짱한 날 되세요. 집중력 강화 아로마 오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독해둔 갈색 10ml 공병입니다. 바질 에센셜 오일 70방울 블렌딩 하겠습니다. 70방울 블렌딩 했습니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60방울 블렌딩 하겠습니다. 60방울 블렌딩 했습니다. 제라늄 버번 에센셜 오일 30방울 블렌딩 하겠습니다. 30방울 블렌딩 했습니다. 해추리 에센셜 오일 40방울 블렌딩 하겠습니다. 40방울 블렌딩 했습니다. 확 잠그고 50번 충분히 혼합해 주세요. 잘 혼합될 수 있도록 50회 정도 잘 흔들어 주시고 스티커 이쁘게 붙여 볼게요. 자, 집중력 강화 오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램프 확산법 한번 알아볼게요. 커피를 탈 정도의 뜨거운 물이어야 합니다. 꼭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되고요. 한 7, 8부 정도 채웠어요. 자, 여기에 집중력 강화 아로마 오일 8방울 떨어뜨려 볼게요. 8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면 물이 뜨겁기 때문에 이미 향기가 발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는 30분 정도만 초를 태우시고 초를 꺼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얘가 쫄아들어서 여기에 그 딱딱하게 그 이물질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도 30분씩 이렇게 태우게 되면 5번에서 6번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켜놓으면 2, 3시간 동안 켜져 있고 여기는 물이 쫄아들어서 나중에 여기가 되게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뜨거운 물을 붓고 8방울 떨어뜨리고 초는 30분만 태워서 발향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로마 램프를 발향하는 방법이고요. 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거나 또는 이런 램프가 없을 때는 이런 우드 디퓨저가 있어요. 이런 우드 디퓨저. 디퓨저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되세요. 자, 집중력 강화 아로마 오일을 우드 디퓨저에 요 위에 한 방울 똑. 네. 그럼 얘가 나무이기 때문에 쫙 흡수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뜨리시면 막 흘러내리잖아요. 한 방울만 떨어뜨리셔도 충분히 향기가 가득 진동해요. 차량용 우드 디퓨저예요. 자, 오늘 집중력 강화하는 바질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집중력 강화 디퓨저 사용하는 방법, 발향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시죠? 바질 에센셜 이외에 다양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바질 에센셜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맞게끔 쓰고 싶으신다면 네이버에 향말려 검색하시면 나와요. 향말려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향말려 카페는요, 아로마 테라피 협회에 관련된 오프라인 컨퍼런스, 행사, 강의 이런 교육들을 공지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방문해 주셔서 무료 특강이라든지 교육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 드릴게요. 댓글 한번 봐주세요. 궁금하신 거 본 영상에 댓글로 질문하셔도 답변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